우리나라가 과학을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뿌듯하고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만 발전이 더 필요한 나라라고 발전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잘하는 편이라고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가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주, 상용화병, 반도체를, 바이오 분야, 방위산업, 원자력, IT 산업, 바이오나 항공산업, 반도체고요, 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를, 바이오 쪽을, 우주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나다고. 남편도 외국인인데 남편이 완전 글로벌 리더 아니냐 반도체에 대해서.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간답게 좀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인식과 고령화 시대에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천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전쟁으로 이렇게 되게 시끄럽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다고 해외 수출, 방위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다른 발전소보다 전기를 더 고효율로 생산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가스들도 배출을 안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걸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구나. 한 발짝 더 발전해 가고 있구나.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달로 사람을 보내보는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과학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희망이다. 돋보기이다. 태양이다. 늘 가까이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다. 생활이다. 삶 자체이다. 과학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것. 도전해야 할 미래입니다.